안녕하세요. 명쾌한 채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명쾌한 Q&A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알러지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 정기 검진을 해보니 검사 결과가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안 좋게 나왔어요. 알러지 치료 때문이죠? 이거 알러지 치료가 잘못된 거죠? 괜히 시작했어요. 명쾌한 채원장이 알러지를 치료하면 낫는다고 말하더니만 사기꾼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 사기꾼 같아 보이는 명쾌한 최 원장이 뭐라고 변명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되죠. 오늘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해 볼까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서 명쾌한 한의원의 알러지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분들이 큰 병원에 가는 주된 목적은 혈액 검사와 CT, MRI 등의 영상 검사입니다. 저희는 혈액 검사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3차 의료기관에 가면 어차피 1, 2차 기관에 검사값은 참고하지 않고 검사를 다 다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CT, MRI 역시 한의원에서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증세가 중한 환자분들은 종합병원에서 보통은 2, 3개월, 길게는 반년 주기로 검사 결과를 받아오십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쾌한 한의원을 믿고 치료를 맡겨주셨는데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명쾌한 채원장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기 전에는 그저 병원에 다니시면서 검사만 받으면서 이상이 없어요, 괜찮네요, 혹은 수치가 안 좋으니까 약 받아가세요, 더안 좋아지면 수술하기로 합시다, 이런 수준의 대증요법의 처방을 위주로 상담을 받으셨을 건데요. 난치병으로 불리는 질환이 되게 다 그렇습니다. 면역 관련 질환이라면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고, 증상이 악화되면 잠시 입원하기도 합니다. 암이나 중증 질환의 합병증이 재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몸의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입퇴원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많죠.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어쨌든 알러지 치료를 받던 중에 병원 예약날이 돼서 정기 검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 검사 결과가 안 좋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주치의가 말하겠죠. 도대체 뭐한 거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안 좋아졌냐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쓸데없는 데서 약을 찾아다니지 말고 약이나 따박따박 잘 먹으라고 타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에 한의원을 다녔다, 희었자만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누가 한의원 가라고 했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꾸중을 할 겁니다. 오늘은 수치가 안 좋아지면 주치의한테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수치가 좋아졌어도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전에 쌀 아나플락시스 환자가 있었습니다. 쌀만 먹으면 심하면 냄새만 맡아도 기도가 붙고 호흡곤란이 와서 생명이 위급한 질환입니다. 쌀을 잘못 먹으면 죽는데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쌀 알러지 탈감작 치료를 해주던 중이었죠.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나필락시스인데, 치료약이 없는 질환인데 IgE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그레이드가 내려오는 그런 치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합병원 과장님이 그 결과를 봤죠. 뭐한 거냐고 추궁하는데 그때 이 알러지 치료의 원리를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만하라고, 그 한의원 치료를 그만두지 않으면 진료를 봐주지 않겠다고 진료 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수치가 좋아졌다니까요. 잘못하면 죽을 병이었는데 잘못해도 죽지 않을 정도로는 낫게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쉬우니까 알러지 치료를 더 하면 더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 치료를 계속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아나플락시스는 병원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질환입니다. 숨이 막힐 때 당장 젝스트 바늘을 꽂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한 채원장은 젝스트를 처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의사가 아니고 한의사라서 그렇죠. 어쨌든 위급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못 가면 안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분은 저희 알러지 치료를 종료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나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병원의 관리를 받고 계실 겁니다. 수치가 좋아져도 이 정도인데 알러지 치료 중에 수치가 나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치의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CT, MRI 초음파 검사 결과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생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암 덩어리가 확 커지겠습니까? 암 1기였는데 알러지 치료 시작하고 한달 만에 갑자기 암 4기로 악화되겠습니까? 에이,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저 지난번보다 종양 사이즈가 조금 커졌다거나 그런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악화되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알러지 치료를 성공한 아이템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추세를 돌이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말하자면 악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악셀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차가 앞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요? 브레이크를 좀 더 오래 강하게 밟아야죠. 그래야 차가 서겠죠. 차가 서야 그 다음에 뒤로 가죠. 앞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뒤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차가 뒤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앞으로 가고 있냐고 묻고 계시겠지만 이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알러지 치료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영상검사가 아니라 혈액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아마도 어떤 아이템을 치료한 후에 알러지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아이템을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하던 중이고 감정 레벨에 걸려서 계속 재치료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컨디션 저하는 과거의 감정적인 트라우마에 발목 잡힌 경우가 많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저 그것이 심리적인 문제로 끝날 줄 알았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하고 두통이 생기고 관절이 붓고 아프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거나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설사나 변비가 악화되고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몸이 간지럽고 짜증이 나고 집중이 안 되고 머리가 멍합니다. 식욕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식욕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정신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물리적, 과학적, 감정적인 문제를 막론하고 기순환이 막혀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체의 대사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사태를 실제 혈액검사상의 수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혈액은 인체의 세포대사에 생화학적 반응을 어느 정도는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핵심 아이템을 치료하는 동안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고 게다가 중요한 아이템일수록 한 번에 치료가 안 되고 여러 번 재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뿌리가 깊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번 치료를 반복하는 동안은 아주 컨디션이 바닥을 치다가 알러지 치료가 성공을 해서 그 아이템을 패스하고 나면 언제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증세가 호전됐었죠. 기의 순환과 경락의 막힘이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아이템에 대한 알러지 치료가 종료되면 근육 반응 검사상으로 음성이 나오고 또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호전된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면 결과가 어떨까요? 지난번에 알러지 치료가 패스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숫자가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러지 치료를 했는데 한 아이템에 대한 치료가 미처 마무리되지 않아서 기순환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종합병원 정기검진을 가시게 된다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수치는 정상치를 벗어나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상당히 놀랄 것이고 몸 상태가 왜 이런 거냐고 추궁을 할 거예요. 명현 반응이 심각할 때 응급실에 가게 된다면 아마도 병원의 반응이 격렬할 겁니다. 그저 숫자가 말하는 대로 강력한 약 처방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대응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순환이 막힌 결과인데요. 그것을 뚫어주면 해결된 문제인데 정상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쉽게 대응이 되지 않고 갑자기 병원 진단에서는 중환자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치료 성공하고 나면 푹 나아지는 거죠. 이런 치료 과정에 대해서 초진대원 당일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자세히 길게 설명드리는데도 막상 이런 순간이 닥치고 보면 이런 상황을 두고 미리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알러지 치료를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한 달째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었던 분도 계시고요. 지금 내가 유난히 아픈 것이나 검사 수치상 안 좋은 것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은 중간 과정이라서 그랬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군요. 저희가 겨우겨우 설득해서 알러지 치료를 패스시키고 나면 각종 치료를 한 달을 받아도 안 낫던 것이 훅 낫는 것을 보고 놀랐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순환이 해소되는 것이 그런 거라고 느껴봐야 그 세계를 이해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도 명확한 이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치 사이비인 양 취급을 할 때 많이 속상합니다. 뭔가 다른 병이 생겼나 하고 병원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한 번만 체크해보고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증상이 갑자기 왜 생겼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십시오. 알러지 치료는 끝이 있고 반드시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이 아이템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치료해야 되는 건가요? 좌절감이 밀려오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포기할 뻔하기도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괜히 남들한테 신나게 얘기했다가 사기꾼한테 당했다고 타박만 듣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치료하고 계신 99% 이상의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치료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족스럽게 회복되는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고 있는 그 체험에 대해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당연히 기술은 진보를 할 것이고 지금보다 과학 지식이 더 발전하는 세상이 오면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정보와 에너지의 세계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를 다루는 치료법에 대해서 눈을 뜨는 미래가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오늘은 알러지 치료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혈액검사 수치나 영상검사의 결과가 이상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